이데일리 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 11시 주식학개론 시간을 통해서 인사드리고 있는 이데일리온의 이태우 전문가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라든지 우리가 매매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매매 기법, 그리고 어렵게만 생각하는 재무에 대한 쉬운 이해, 이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거니까 방송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시장이 참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내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싶지도 않고, 또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머릿속에 그렇게 잘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이 시기를 잘 활용해서 좀 지식을 잘 쌓아놓는다라고 하면 분명 다가올 반등장에서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빛을 발휘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재무상태표의 핵심 포인트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을 좀 복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 전환사채의 이해와 이 전환사채가 과연 악재일지 아니면은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또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이렇게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 소통창구 항상 열려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고지해드리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켜신 다음 가져다 대시면은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QR코드 활용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로 샵 3772번 이태우 세 글자 보내주시면은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장중에도 그리고 장이 끝난 이후에도 주말간에도 많은 도움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재무상태표의 핵심 포인트를 먼저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무제표를 공부했을 당시에 가장 최상단에 가장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고 실제로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할 때 가장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 이 항목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자산 같은 경우에도 1년 이내에 현금화시킬 수 있는 유동자산, 그리고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현금화시킬 수 있는 비유동자산, 부채 같은 경우도 동일하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눌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각각의 구성은 우리가 충분히 이제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이 재무상태표를 분석할 때 어떤 점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동자산 항목을 볼 때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바로 유동 비율을 체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이 유동 비율을 체크하는 것은 회사의 단기 유동성을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유동 비율을 구하는 공식은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유동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좋냐? 또 그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유동 자산 항목 중에 바로 재고 자산 항목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은 아,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사실 재고 자산 항목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유동 자산이 크게 나왔다. 이럴 때는 이 재고 자산에 대한 부분이 없을 때도 과연 회사가 유동성이 풍부한가, 이 부분을 엄격하게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 이후에 내가 회사에 대한 유동성을 조금 더 엄격하게 평가해보고자 한다면은 당좌 비율을 계산해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당좌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당좌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면 되는데, 이 당좌 자산이 바로 앞서 설명을 드렸던 전체 유동 자산 중에서 재고 자산을 뺀 모든 것들이 당좌자산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고가 많이 있어서 유동자산이 풍부한 경우에는 당좌자산 값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재고자산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다른 이제 뭐 기타 유동자산들이 풍부한 경우에는 당좌 비율이 또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 평가를 해보게 되면은 단기 유동성이 양호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기업은 당좌 비율이 100%가 넘는 기업, 그리고 유동 비율이 200%가 넘는 기업이 아,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이 풍부하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강한 긴축 시기라든지 또는 금융위기가 왔을 때 아, 회사가 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구나를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꼭 한 가지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무조건적으로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이 낮다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던 게 삼성전자였죠. 삼성전자의 유동 비율이 만약에 80%가 낮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삼성전자가 튼튼하지 못한 기업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래서 기업의 규모를 꼭 체크하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업종에 앞서 설명드렸던 이 당좌 비율의 100%, 유동 비율이 200% 넘는 잣대를 그 기준을 접목하시면 안 된다. 보통 이제 지난 시간에 예시를 들었던 것은 유통 업종이었습니다. 유통 업종의 구조를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모든 업종에 이 해당 부분을 기준치를 적용하시면 안 된다. 항상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 사고를 가지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동 자산에서 이 두 가지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바로 재고 자산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앞서도 이 유동 자산 중에서 만약에 포함하고 있는 항목 중에 재고 자산의 비중이 가장 높다. 이 경우는 꼭 재고 자산 회전율을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재고 자산이 정말 많이 쌓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좋은 것이 꼭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제품이 팔리지 않아서 내가 만든 제품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 재고 자산은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유동 자산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착시 효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재고 자산이 얼만큼 빠르게 회전해서 잘 팔리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재고 자산 회전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재고 자산 회전율은 매출 원가에서 평균 재고 자산을 나눈 값이 바로 재고 자산 회전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평균 재고 자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시점의 재고 자산과 지난해 기준의 재고 자산 값의 평균 값을 바로 이제 평균 재고 자산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 재고 자산 회전율이 수치적으로 이 값이 나오진 다음에 365를 이 값으로 또 나누게 되면은 우리가 실제로 보는 뭐 30일, 40일 이런 식으로 나눈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유동 자산 항목 중에서 재고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재고 자산 회전율을 꼭 체크하셔서 아, 이 기업이 정말 안 팔리는 재고 자산이 많아서 유동 자산이 풍부해 보이는구나. 또는 아 재고 자산은 많지만 정말 잘 팔리는 제품을 많이 만들고 있구나. 그래서 유동 자산이 긍정적이다라고 양호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꼭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매출 채권 회수율을 꼭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결국 이 매출 채권 회수율이라는 것은 외상 금액을 받는 속도, 회사가 얼만큼 빠르게 다른 기업한테 그 외상 금액을 받느냐를 체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 제품을 판매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에 어떤 이제 외상 금액으로 이제 그 지불을 받게 되는데 다른 기업들이 이 외상 금액을 느리게 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회사에 현금이 느리게 유입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출 채권 회수율이 낮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유동 자산의 매출 채권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 회수율을 꼭 계산을 해서 매출 채권 회수율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평균 매출 채권을 나눈 값이었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평균 매출 채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점에 매출 채권과 지난해 기준의 그 매출 채권 값의 평균치였습니다. 이거를 꼭 계산한 다음에 아 유동 자산 항목 중에 매출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구나. 이때 유동 자산이 긍정적이냐 아니냐는 매출 채권 회수율을 계산해 보면 알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유동 자산 항목을 그 어떤 공식적으로 판단을 할 때 유동 자산 항목이 좋으냐 아니냐 이 부분을 판단할 때 알 수 있는 부분 꼭 체크해야 될 포인트 네 가지였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비유동 자산 항목을 볼 때 우리가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비유동 자산 같은 경우에는 유형 자산 그리고 투자 자산 그리고 이제 무형 자산 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유형 자산을 볼 때는 꼭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이제 유형 자산 하면은 토지라든지 건물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이 그렇게 크게 되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그 가치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아, 이 기업이
토지라든지 또는 건물이 많이 있어서 유형 자산이 풍부하다. 그런 경우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사실 감가되는 예를 들어서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 또는 뭐 책상과 같은 이런 감가가 될 수 있는 유형 자산이 많은 경우는 아, 지금 현재 유형 자산은 많지만 그 항목들이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를 판단하는 것이 감가상각을 꼭 체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자산 가치가 양호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형 자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특허와 같은 부분들은 일정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특허권이 이제 소멸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무형 자산의 상각비를 꼭 체크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상에서는 무형 자산 손상차손이라는 이름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뭐 무형 자산 상각비 어디 있냐 이거보다는 무형 자산 손상차손 항목을 체크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자산 항목에 대한 기본적인 꼭 체크해야 될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로 이제 부채에 대한 부분을 체크할 때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아, 이 부채가 그렇게 나쁜 건가 또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지 판단하기 위한 요소들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채 비율에 대한 판단은 가장 먼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안정성을 앞서 우리가 설명해 드렸던 그 유동 비율을 계산한 것과 동일하게 안정성을 살피는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채 비율을 계산하는 공식은 부채 총액에서 자본 총액을 나눈 값에 곱하기 100을 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부채 비율이 높다고 안 좋은 기업이냐? 이건 또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항상 우리가 주식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할 때는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좀 유연한 사고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부채 비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안 좋은 기업이냐? 아니라고 했던 부분은 바로 대표적으로 이제 건설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표적인 수주 산업들이죠. 이런 수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제품의 가치가 너무 그 값어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단 한 번에 그 비용을 모두 지불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수금이라는 항목을 먼저 받기 때문에 그 선수금을 부채로 포함시키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이 수주 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선수금이 높은 부채 비율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다, 안 좋다라고만 생각하기보다는 부채 항목 중에서 선수금의 비중이 커서 부채 비율이 높은지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시는 게 우리가 판단,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매입 채무 회전율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입 채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줘야 될 돈을 빠르게 주는지 아니면 좀 천천히 주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회사가 당연히 이제 매입 채무에 대한 부분을 좀 천천히 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회사 내에 현금에 대한 유통이 좀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다라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채무 회전율을 구할 때는 매출 원가에서 평균 매입 채무를 나눈 값이 바로 매입 채무 회전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값이 좀 느리게 나온다. 회사가 줘야 될 돈이 굉장히 느리다라고 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좋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차입금에 대한 의존도입니다. 차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쉽게 이야기해서 대출받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장기 차입금과 단기 차입금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장단기 차입금에 또 기타 사채에 대한 부분을 더한 값에 자산을 나누고요. 100을 곱하면 차입금 의존도가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차입금 의존도라는 것 자체는 회사가 차입금에 얼만큼 의존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그 값이 나왔을 때 자산이 100%라고 했을 때 갚아야 될 돈이 20에서 30% 미치다라고 하면은 아, 이 기업은 충분히 유지하다,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입금 의존도를 계산했을 때 보통 한 20에서 30 미친지를 중점적으로 체크하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자본금인데 자본금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본적으로 초기 투자금 즉 그리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 합계 금액을 자본금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자본금을 볼 때 우리가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은 과연 자본금에 대한 변동이 그동안 있었는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 부분은 어디서 체크하냐? 바로 우리가 쉽게 보는 이 사업 보고서에 회사의 개요 항목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세 번째 항목 자본금 변동사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본금 변동사항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그동안 이 회사가 뭐 증자를 했거나 또는 감자를 했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가 명시가 되면서 자본금에 대한 변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변동이 크게 없는 기업이 앞으로 조금 더 이런 변동 없이 좀 우량하게 유지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 자본금 변동 사항에 변동이 크게 없는 기업이 그래도 가치 투자하기에는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재무상태표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라고 하는 이곳에서 사업보고서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그런 다트보다는 HTS라든지 MTS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죠.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기업 분석 항목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보통 이거는 키움증권의 그 HTS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업 분석 항목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스냅샷 옆에 재무제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뭐 굳이 그 사업 보고서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빠르게 자산과 부채와 자본, 즉 재무 상태표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조금 더 빠르게 기업을 간단하게 좀 더 가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항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 분석에 들어가서 재무 상태표를 좀 더 편하게 보시면 된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약 2강 동안 계속해서 공부했던 재무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재무 상태표는 그 중에서도 재무 제표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고 가장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후에 이제 또 손익 계산서라든지 현금 흐름표에 대한 부분도 차츰차츰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제가 앞서도 잠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사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갑자기 이런 공시가 뜨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주요사항 보고서라고 해서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이런 공시가 뜨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뭐 유상증자라든지 무상증자 보통 유상증자하면 악재인가? 호재인가? 무상증자는 호재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사실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것들 중에서 오늘 전환사채를 꼽은 이유는 최근에 이 전환사채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기사의 타이틀이 이 전환사채, 전환가액이 줄줄이 하락하고 있다. 개미도 기업도 덜덜 떨고 있다라는 타이틀의 기사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락장 속에서 지금 워낙 시장 자체가 오랜 시간 동안 1년 이상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기업의 주가 자체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 전환사채를 최초에 발행했던 그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하는 건수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전환가액이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주식수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잠재적 매도 물량이 급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이런 주가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감에 보통은 전환사채가 악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전환사채 자체가 시장에는 악재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사실 우리가 전환사채에 대해서 파악해야 될 부분들, 뭐 전환사채가 어떤 거고, 그리고 전환사채의 공시가 나올 때 공시 항목들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면은 이게 악재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악재일지 또는 악재이긴 하지만 오히려 나중에는 나한테 기회가 될 수 있을지를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최근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전환사채에 대해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전환사채의 그 사전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일정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사채와 주식의 중간 형태를 띈 채권이다라고 사전적인 의미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CB라고도 표현이 많이 되죠. 흔히 CB로 또 많이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쉽게 이해를 드리면은 사채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자금 조달 목적, 회사한테 이제 우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 채권이 바로 사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사채 앞에 전환이라고 붙었는데 이 전환은 어떤 특정 조건에 부합이 되면은 이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가 바로 전환사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전환사채에는 이제 이 채권, 회사채와 그리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이 바로 전환사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 전환사채라고 해서 주식으로 꼭 변경을 하느냐 그렇지만 않습니다. 이 전환사채를 투자한 투자자가 두 가지 옵션 중에 선택을 하면 되는 건데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선택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을래요. 그냥 내가 투자한 현금과 그리고 이 현금에 대한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한 이자를 받을래요.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투자자가 선택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지금 시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전환사채가 발행된 그 공시를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뭐 사채의 종류라든지 사채의 총액 그리고 뭐 자금 조달의 목적 뭐 이율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모든 항목들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있지만 오늘 강의를 통해서는 이 중에서 꼭 체크해야 될 필수 요소들만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내용들을 좀 다루기 전에 과연 이 전환사채가 시장에서는 왜 악재라고 판단을 하느냐 이 부분을 간단하게 또 짚고 넘어가면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전환사채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먼저 이 주식으로의 전환을 선택했을 때 왜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이느냐 당연히 주식수가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보통 이제 제가 표현하는 것 중에 많이 있는 게 사과가 한 개 있을 때와 사과가 세 개 있을 때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사과의 가치는 한 개 있을 때 더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주식도 동일합니다. 주식 수가 이 정도였었는데 갑자기 주식 수가 이만큼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주가 희석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이 전환사채에 대한 규모가 큰 경우는 더욱더 대량 매도에 대한 물량이 출회될 수가 있다는 우려감에 더 좋지 않은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투자자가 주식으로의 전환 말고 현금과 이자를 선택했을 때 이때도 보통 악재라고 좀 판단하는 이유가 기업은 결국에 어쨌든 이 전환사채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만기일이 되면 무조건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장에서는 꼭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물론 이제 기업이 이 투자금을 받은 다음에 사업을 너무나도 잘 꾸려서 많이 키웠다. 그런 경우에 이제 만기일이 됐을 때 현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현금과 이자를 선택했을 때도 시장에서는 전환사채에 대한 악재로서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 그 전환사채의 그 공시 항목 중에서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환사채를 발행했을 때 어느 정도 규모의 금액을 발행했는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 이제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이 공시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1번과 2번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이 총액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 앞서도 잠시 언급은 드렸지만 이 총액 그 즉 규모에 따라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위에서부터 총액을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인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1억 원의 규모의 사채를 발행한 경우와 100억 원의 규모의 사채를 발행했을 때 당연히 두 번째 경우에 이 전환사채에 대한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겠죠.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우리 흔히 이제 뭐 금액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크지만 시가총액이 더 큰데 과연 이게 영향력이 있는가 없는가 사실 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이 총수 대비 몇 퍼센트 비율의 전환사채가 발행이 됐는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뭐 이 예시의 그 공시 같은 경우는 7%의 비율이 이제 전환사채 비율이 이제 나온 건데 이런 경우는 좀 흔히 좋지 않다. 보통 이제 한 3% 미만이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크게 영향력이 크진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3% 이상부터는 어느 정도 주식에 대한 그 주가 희석에 대한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환사채에 따라 발행할 주식 이 부분도 앞서 우리가 보았던 이 공시
내용에서 조금 스크롤을 내려보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조금 내려보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금액을 판단하고 내가 이 금액이 큰지 작은지 이 부분을 내가 좀 더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총수 대비 비율을 체크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자금 조달 목적을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이제 전환사채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회사가 자금이 필요할 때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유상증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신주인수권 부사채가 될 수도 있지만 전환사채도 회사가 자금이 필요할 때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돈을 과연 왜 필요한가? 이 회사가 돈을 어디에 쓰기 위해서 필요한지를 체크해야지 이 전환사채 발행이 됐지만 이 부분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또는 정말 회사 사정이 안 좋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자금 조달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 항목은 6개의 항목이라고 나온 항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시설 자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업 양수 자금, 세 번째 운영 자금, 채무 상환 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기타 자금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채무 상환 자금 같은 경우는 보통 시장에서는 굉장히 악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기업이 본인 스스로 갚아야 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에게 좀 자금을 조달받아서 채무 상환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 상환 자금 같은 경우는 좀 악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시설 자금이라든지 운영 자금 같은 경우도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좀 더 그 사업을 더 키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운영 자금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 전환사채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악재라고 보시면 좋지 않고요. 이 자금 조달의 목적을 체크하시면 된다. 뭐 예시로 간단하게 또 한번 짚어드리면 회사가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돈이 부족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한다. 앞서 얘기했던 바로 채무상환 자금이죠. 이런 경우는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업 확장을 위해 투자 목적으로 발행한다. 이런 경우는 회사가 뭔가 사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더 키우기 위해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는구나.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채 이율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채 이율 같은 경우는 앞서 우리가 이 전환사채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할 때 투자자가 주식으로의 전환을 선택하든지 또는 현금과 이자를 선택하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 이 두 번째 방법, 이자를 선택했을 때 받아야 될 이율이 이 사채 이율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표면 이자율 같은 경우는 채권의 액면가에 대한 연간 이자 지급액의 비율입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전환사채가 뭐 만기일이 예를 들어 3년 뒤 만기다. 그럼 앞으로 1년마다 이 만기 시까지 계속해서 회사가 그 발행한 회사가 투자자한테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그 비율이 표면 이자율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만기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정한 기한, 뭐 예를 들어서 3년 만기다라고 하게 되면은 3년 만기 시 이때가 다 찼을 때 일괄적으로 현금과 함께 지급해야 될 이자. 뭐 쉽게 흔히 우리가 적금과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 4번의 항목을 체크해야 될 때 표면 이자율이 0%냐, 그리고 만기 이자율이 0%냐, 이 경우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뭐 이제 표면 이자율이 1%, 2%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만기 이자율이 뭐 1%, 2%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0%로 각각 명시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이 전환사채에 투자한 투자자가 주식으로 그냥 나는 전환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통상 거의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항상 예외는 존재하지만 굳이 이자를 받지 않으면서도 내가 이 전환사채에 투자한다는 것은 나중에 이 회사의 주식으로 내가 전환하겠다는 목적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환사채 이율까지 좀 이해를 했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전환가액을 체크해야 된다. 전환사채는 앞서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때 주식으로 전환할 때 얼마의 가격으로 전환하느냐 이게 바로 이제 주당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전환가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환가액이 3천 원인 전환사채가 발행이 됐을 때
쉽게 얘기해서 이 전환 사채를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하면 그 투자자의 매수 단가, 주당 매수 단가가 3,000원이다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주식으로 전환했을 당시에 그 기업의 현재 주가가 5,000원이라고 했을 때 이 투자자는 3,000원으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주당 2,000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환사채를 악재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전환사채의 규모도 체크했고요. 우리가 규모 체크했고 뭐 이자라든지 이런 거 다 체크했는데 결국에 지금 현재 주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은 위쪽에 이 구간에서 투자를 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량의 매물들이 싼 금액에 산 대량의 매물들이 이때 출회가 되면은 당연히 차익 실현을 하겠구나. 그럼 당연히 이 구간에서 대량의 매물들이 매도세가 나오면은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이런 우려감 때문에 보통 전환사채의 이 전환가액 때문에 주가에 굉장히 희석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환가액을 꼭 잘 체크하시는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이 전환가액을 볼 때는 보통 이 전환사채를 보면서 전환가액을 볼 때는 꼭 같이 봐야 될 게 전환 청구 기간과 그리고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항목을 꼭 같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두 번째가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리픽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이 전환 청구 기간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 부분도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현금과 이자를 선택하는 경우 또는 주식으로의 전환을 선택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 두 번째 현금과 이자를 선택했을 때 이 만기일이라는 것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기일 같은 경우는 발행한 회사가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날짜를 만기일로 표시를 해놓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또 같이 체크해야 될 게 풋옵션, 조기 상환 청구권과 그다음에 콜옵션, 중도 상환 청구권 이 두 가지를 같이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 조기 상환 청구권 만기일이 예를 들어서 2025년 10월 19일 만기일이다라고 했을 때 조기 상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이때보다 조금 더 조기에 뭐 일정 그 옵션은 각각 항목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직접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어쨌든 이 만기일보다 좀 더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조기 상환 청구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도 상환 청구권 같은 경우는 반대죠. 발행회사가 만기일이 되진 않았지만 투자자한테 중도에 내가 일정 수준 갚겠다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콜옵션, 중도상환 청구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어느 정도 수준을 어느 기간 정도 먼저 있을 때 뭐 상환할 수 있다 이런 조건들은 좀 다르다라는 부분, 옵션 항목은 각각 잘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직접 한번 공시마다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주식으로의 전환을 선택했을 때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됩니다. 전환 청구 기간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말 그대로 전환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언제부터 이 투자자가 주식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전환을 해야 되는지 부분이 바로 전환 청구 기간에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통 이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영향력, 시장에서 이 해당 기업에 대한 주가의 영향력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두 번째 리픽싱 조건이었죠. 전환가액 조정. 쉽게 이야기해서 이 투자자들도 당연히 안전적인 어떤 안정장치를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죠. 시장이 지금처럼 뭐 기업 가치가 훼손돼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시장 여파로 인해서 기업의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한다. 이 경우에는 최초의 투자자가 이 위쪽 구간, 예를 들어서 3,000원 구간에서 전환사채, 그 전환가액을 만들었을 때 발행을 한 거에 투자를 했을 때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이 전환 사채에 대한 주식으로 전환을 행사했을 때 당연히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을 좀 리스크적인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전환가액의 조정이다. 쉽게 얘기해서 주가가 일정 조건에 맞춰서 하락했을 때 전환가액을 덩달아서 낮춰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전환가액의 조정 항목이다. 그래서 뭐 주가가 예를 들어 3,000원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1,000원까지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전환가액 자체도 최초 3,000원에서 뭐 어떤 조건에 맞게끔 예를 들어 1,500원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장에서는 리픽싱이다라고도 이야기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공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전환가액과 그리고 전환 청구 기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리픽싱, 시가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겠고, 이 중에서 또 체크해야 될 게 바로 최저 조정가액입니다. 앞서 그 전환가액의 조정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앞에 최저라는 단어가 붙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최저 조정가액이 3,000원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가 아무리 3,000원 밑으로 떨어져도 전환가액은 최소 이제 최대한 많이 낮춰도 3,000원까지밖에 낮추지 못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환사채를 가지고 매매에 활용할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최저 조정가액과 뭐 이 전환가액을 보면서 투자에 할지 말지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은 잠시 후 예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전환사채를 분석을 할 때는 주식의 총수 대비 비율이 클수록 영향력이 커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식의 금액, 어느 정도 규모에 발행이 됐는지를 체크하면 된다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만기일에 가까워질수록 영향력이 커진다. 만기가 예를 들어서 3년이 남았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만약에 만기가 예를 들어 몇 개월 남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영향력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세 번째로는 발행 목적에 따라 이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또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음 네 번째로는 사채의 이유를 보면은 전환권을 행사할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이 0%라는 것은 사실상 주식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목적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전환가액과 리픽싱, 전환가액의 조정 항목을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매매에도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공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처음 이해하시는 분들께서는 쉽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의가 끝난 이후에 우리 노란톡방을 통해서는 강의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서 또 자료화시켜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또 공부하다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가지고 공부할 자료도 받아가시고 공부하면서 궁금한 부분도 쉽게 질의응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한 가지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참여 방법은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은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노란톡방 이 QR코드 활용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우 세 글자 보내주시면은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많이 드렸고요. 이제는 한 가지 예시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첨보라고 하는 기업의 전환사채 공시가 이번 연초에 나왔던 것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될 게 바로 이 총액이었죠. 어느 정도 규모의 금액으로 전환사채가 발행이 됐느냐. 보시게 되면은 2,500억 원의 규모가 발행이 됐습니다. 이거를 2,500 상당히 큰데 첨보의 기업 가치를 생각하면 2,500이 큰가? 2,500억 원이 큰가 작은가? 뭐 좀 더 가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하면은 앞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주식의 총수 대비 비율을 판단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게 되면은 7.29%의 비율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앞서도 3% 이상이면 사실상 영향력이 좀 크다. 근데 그거보다 두 배가 넘죠. 7% 수준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충분히 크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로 판단해야 될 게 이 전환사채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었죠. 세 번째 항목 자금 조달의 목적을 보시면 되는데 이 여섯 개의 항목 중에서
2,500억 원이 있는 것이 바로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전환사채 그 내용들을 쭉 보면은 어디에 이제 투자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제가 그거는 이 강의를 통해서 그냥 먼저 이제 알아왔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를 드리면은 첨보 자회사인 첨보 BLS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사업에 대한 좀 더 확장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자체가 긍정적으로 결국에는 사업을 좀 더 확장하려는 목적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 사채 이유를 판단할 때는 바로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이 각각 몇 퍼센트인지를 보면 되는데 보시면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0%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2,500억 원에 투자한 투자자는 이 첨보의 그 전환사채를 결국에는 주식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목적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자율이 없기 때문에 이 그 만기일 2027년 2월 22일까지 그 돈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놔두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비용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식으로 전환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앞서 이 만기일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전환했을 때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풋옵션과 조기상환 청구권과 중도상환 청구권 이 부분을 한 번씩 체크해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만기일이 2027년 2월 22일인데 조기상환 청구권 투자자가 나 이때보다 좀 더 빨리 내가 투자한 거를 받을래요 하는 날짜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25년 2월 22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반대로 첨보가 나 이 돈 빨리 상환할게요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채 이율이 0%였기 때문에 주식으로 전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 이 전환 청구 기간이었죠. 전환 청구 기간이 보시는 것처럼 시작일과 종료일 이렇게 두 가지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시작일은 2023년 2월 22일입니다. 내년 2월 22일이기 때문에 전환 청구 기간이 좀 더 가까워질수록 이 해당 그 전환 사채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커질 수가 있다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종료일은 2027년 1월 22일이기 때문에 2023년부터 27년 약 4년간의 시간 동안 이 기간 안에 전환 청구에서 내가 주식으로 전환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 바로 전환가액을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환가액이 지금 보시면 31만 8,150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또 체크해야 될 게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이 있느냐 이 항목을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은 최저 조정가액이 없죠. 다시 말해서 이런 경우는 전환가액이 31만 8,150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첨보의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해서 이 전환가액보다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더 하락한다 하더라도 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환가액의 조정 항목과 전환가액을 보고 우리가 매매에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그 밑에 이제 뭐 전환사채의 공시 내용을 쭉 보면은 뭐 언제 이거를 청약했고 납입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공시 내용을 보고 현재 주가를 한번 보게 되면은 앞서 보신 것처럼 전환가액이 31만 8,150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주가의 위치는 약 20만 8천 원 정도의 주가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픽싱 조건, 최저 조정가액이 없었어요. 전환가액 31만 8,150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앞서 2,500억 원을 투자한 투자자가 주식으로 전환을 했을 때 무조건 평균 매수 단가는 31만 8,150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그 전환 청구 기간 자체도 2023년 2월 20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점차 영향력이 커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 만약에 내가 이 전환 사채를 투자한 투자자들의 입장과 동일하다. 첨보의 기업 가치가 너무나도 우량하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매매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보다 약 한 50% 정도 상승을 해야지만이 전환가액으로 올라와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통상 뭐 이거는 확정치는 없지만 통상 경험을 해보니 전환가액 대비 약 30% 이상으로 상승했을 때 통상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우리가 지난 3강 시간 때 공부를 했던 게 하락장 속에서 엔벨로프를 통한 활용 매매법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이 부분에 이 첨부에 지금 현재 차트에 대입을 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면은 기준선 121선이었죠. 121선과 그 밑에 엔벨로프 12%, 즉 121선과 약 12% 정도의 이격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하단, 이 지지선 구간을 돌파해주는 양봉의 캔들이 발생을 하고요. 이 양봉의 캔들 같은 경우는 약 3% 이상의 양봉의 캔들인 경우를 매수 차점으로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보시면은 앞서 이 전환가액 같은 경우도 우리가 충분히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전환가액을 보유하고 있고 첨보의 기업 가치를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량하다, 기업 가치가 너무 좋다, 재무도 너무 좋다, 내재 가치가 좋다라고 했을 때 기술적으로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는 지금 보시면은 해당 구간, 앞서 말씀드렸던 이 지지선 구간을 강한 3% 이상의 양봉 캔들이 발생해주면서 돌파하는 해당 시점이 충분히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거래량을 보면서 그 신뢰성을 좀 더 높여갈 수가 있는데 앞서 쭉 보시게 되면은 항상 과거의 이 상승 시점, 추세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상승 초입기 그 구간에 이 구간에 거래량을 기준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거래량을 가지고 약 3분의 1, 30% 정도 이상의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라면은 조금 더 추세적인 상승 탄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물론 거래량이 발생은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한 그 23만 주 정도는 발생해야겠죠. 이 정도의 수준이 아직은 나와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물론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은 추세적인 상승까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지난 3강에 배웠던 매매법으로 또 확인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려보면은 사실 전환사채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꼭 참고해야 될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전환사채에 대한 공시가 나왔다. 그 공시를 보았을 때 아, 이 공시, 전환사채에 대한 물량 자체가 주가 희석에 대한 우려감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비중 축소라든지 또는 정리를 하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을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내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업이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라는 공시가 나왔을 때 이 기업이 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지 이거를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고 판단을 해보면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전환가액이었죠. 전환가액이 무조건 지금 현재 주가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주가보다 전환가액이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내가 이 전환사채에 투자한 투자자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할인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충분히 고려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꼭 고지고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 항상 중요한 것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함께 병행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제 두 번째 예시도 좀 준비를 했었는데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은 이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공시인데 10월 19일자에 코텍이라고 하는 기업이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를 아마 개인적으로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정말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오늘장에서만 개파락으로 약 8% 이상의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왜 그런지를 한번 개별적으로도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렸던 총액이라든지 전환 가액 그리고 왜 발행을 하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도 이렇게 나왔구나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면은 다음부터는 우리가 충분히 이 전환사채를 가지고 매매에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사실 처음부터 뭐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처음 이해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한 번, 두 번 반복적으로 복습하다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어렵지 않고 쉽게 또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좀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가지고 제가 전해드리는 자료집 받아서 좀 더 공부에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목요일 또 11시에 주식학개론 시간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